그 친구랑 노래 하나를 했는데요. 이거는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데 올라가지 않아요. 하지만 아까우니까 이대로 들려드릴게요. 그럼 반응이 미지근하면 안 들려드릴 거예요. 이 노래인데 사실 다 들려드릴 거야. 별 보러 가자. 가자달라고요? 제가 얼마 전에 별을 봤었는데, 한강에 가서 별을 봤는데, 그 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저는 진짜 별인 줄 알았는데, 계속 보니까, 비행이더라고요. 밤에 봐서 그런가? 근데, 어쨌든, 그 별인 줄 알았던 비행기도 저한테는 별이 되어졌죠. 그래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. 꼭 별이 아니어도 전 잠시나마 별인 줄 알고 진짜 막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노래입니다. 이 노래를 친구가 작업을 했었어요. 했죠 최근에.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거는 제가 부를 게 아니라 친구들이 부를 거기 때문에. 근데 그 친구가 여자래요. 그래서 여자 키라 그냥 가이드만 해놓은 겁니다. 너와 나의 최고 그 사이에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네. 말론 다 할 수 없는 이야기 돌아오지 않는 나의 그때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. 익숙한 미소가 왔던 메모리 이제야 그대로 버렸지. It's too late but I don't care. 후회하는 지금이지 뭐라냐고.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는 널 We draw our empty 우리들의 시간 그 사이에 새로운 을 가득히 채울래.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
제목은 친구랑 자고 했는데 이 주제 자체가 학창시절에 대한 주제예요. 그래서 이 학창시절에 대한 주제여가지고 가사도 이제 막 약간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되게 소중했던 시간들인데 모르고 지나왔다. 그래서 되게 힘들고 아쉽지만 난 괜찮다. 지금부터 이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겠다. 그래서 여기서 더 멋있는 우리 과거를 추억으로 만들겠다. 약간 이런 내용이라 present is present로 하려다가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이다. 약간 이런 느낌. The present is a present로 하면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지금은 선물이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려다가 너무 주제 그 제목 긴 것 같아서 그냥 present로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란 뜻이죠. 현재. 네.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만들어 가자. 이런 의미를 담은 노래예요. 이건 그냥 같이 만들어 보고 제가 가이드를 했던 노래고요. 막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리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비발매인데 재밌게 한번 들려줬습니다.